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4월 네 번째 주네요. 벌써 네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의 운세, 예,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를 모아서요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개고요. 자, 파이팅입니다. 월요일. 자,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타 벅타. 4월 네 번째 주에요.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4월 네 번째 주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아, 요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고요.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사내가요 웃고 있어요. 그리고 이 먹잇감이 지글지글. 요거 잘 보이시나요? 지글지글 고깃덩어리가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해 왔던 일들, 기대왔던 일들에서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무너지는 탑이니까요, 예, 사실 조금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여기 보시면요 돌덩이에 타로가 있습니다. 정체예요. 그냥 이번 한 주는요 아쉽지만 기다리셔야 되는 시기시고요 뭔가 급격하게 결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면 이번 한 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악마나, 예, 뭐 죽음 이런 타로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번 한 주는요 기대하시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정체예요. 돌덩이예요. 크게 발전이 되지 않아서요 여러분이 실망하실 수 있으신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번 한 주가 그런 거지, 이 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행하시던 비즈니스가 모두 완전히, 예, 틀어진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판의 타로가 있어서 사실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두루두루 면에서. 하지만요 여기 보시면은요, 예, 여왕이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와요, 여기 보시면요 해바라기예요. 밝은 기운, 행운과 황금의 기운을 나타내는 해바라기를 쥐고 있습니다. 그냥 무던하게 일을 하다 보면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는 한 주가 되시는 거를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요 컵을 상징하는 감정, 그리고요 여인들이 꽃을 이렇게 캐고 있습니다. 연애 문제에서도요 무언가 소식을 바라고 계셨다면 그런 소식이 들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연락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연락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결론을 맺지 않는 한 주, 정체가 되는 한 주라고,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답 딱 그거를 들으실 순 없으실 거예요. 자, 여기 무너지는 탑도 있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연락을 하셔도 그냥 무던하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연락이 될 거예요. 굳이 연락을 하시겠다면 연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 대답을 듣기는 힘드시다는 거죠.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제 요 정도라면은요 정체, 그냥 이번 한 주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의 기대가 100이라면은 한 60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여왕이에요 여왕. 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좀 마음을 좀 크게 가지시고요. 용서한다, 화해한다, 그리고 그냥 이번 한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판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정적인, 내가 바라던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요 그 일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이번 한 주가 조금 꼬였다, 그냥 그렇게만, 예, 생각해 주시고요. 지나가시면 돼요. 제 연애 문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짝남이나 썸남, 예, 굳이 연락, 예, 바라지 마시고 연락이 와도 그렇게 원하는 소식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그냥 지나가는 한 주 되시면 되고요. 이제 무너지는 탑이 있다면 저는요 스탑 외칩니다. 뭐 여러 가지 일 벌리지 마시고요. 잔뜩 움키려서
그냥 월화수목금 그냥 살살 지나가기를 잘 지나가기만을 바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무너지는 탑이 같이 나와졌다는 얘기는요, 실수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핸드폰이라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런 거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심판의 타로, 예, 요거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요렇게 걸리는 거예요. 자, 요 두 장의 타로와 좀 걸리기 때문에, 예, 이번 한 주 점수를 드리자면 이제 100점 만점에 좀 65점 정도 드려요. 하지만 요게 끝이 아니다. 그냥 이번 한 주는 그냥 지나가시는 한 주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뭐 개구리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웅크리는 겁니다. 자, 그런 한 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동수 없으시고요. 자, 이동수 없어요. 이동하면은 괜히 뭐 잃어버리고요. 후회하실 거예요. 자, 자, 이직이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첫 번째 선택지는요, 제가요, 내 인생에 해다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당신이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다. 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너 하지 마라, 그만해라, 아니면요, 야 이거 안 좋다라고 얘기할 텐데, 당신이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다. 끝이 아닙니다. 그냥 한 주 좀 쉬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자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자,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 그냥 자 다음 주를 위해서 휴식 취하시고요. 뭐 4월 예,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숨 한번 돌리시고 자 마지막 주, 예, 4월 마지막 주를 맞으시는 그런 네 번째 주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자, 벅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4월 네 번째 주고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죠. 잠시만요. 자, 주간 운세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박이에요. 대박의 한 주. 자, 축하 드립니다.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그냥 여러분은요, 이번 한 주 뭐든지 다 잘 되실 거예요. 자, 왜냐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새로운 출발, 기회와 희망을 상징하는 스타의 타로 제가 가깝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밤하늘에요, 밝은 별이 떴습니다. 반짝반짝 거리고 있죠.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행운이 들어 있습니다. 로또라도 한번 사시고요. 정말 이것도 저것도 난 뭐 없다 싶으면은 로또라도 한번 사시고요. 자, 그게 아니시라면 제가 단언컨대 뭐 합격의 소식이 들려온다거나 이직 좋고요. 그 다음에요 뭐 자, 요거는 그래요, 스타니까 제가 연인관계까지도 한번 자 가보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좋은 재회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배를 10달 동안 산고를 겪는 게 아니라 산고 끝에 아이를 출산했다는 그런 타로거든요. 풍요로움을 상징하고요. 야, 그냥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열심히 노력해 왔던 것에 대한 자 결론을 여러분은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제가요 대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기 항상 타로는요 하지만이 중요한 겁니다. 사냥감이요 여기 이렇게 화살에 맞아가지고요,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붉은색의 타로.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칼들 보이시나요? 아,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요, 약간 동전이 행운과 황금의 기운으로 상징하는 동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개나 있는데요, 이 남녀의 표정이 자 무언가 예 속임수를 상징하는 것도 같고요. 요 지고 있는 요 뭘 지고 있을까, 좀 날카로운 걸 지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날카로운 걸 지고 있죠. 자, 뒤통수 맞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1번의 타로, 붉은색의 타로,
화산에 맞아서 피를 흘린다. 여러분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운, 스타, 기회와 요거 말씀 안 드렸네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어마무시하게 행운을 상징하는 이 타로 이 행운을 쟁취하시고 거머쥐시려면요, 여러분이 조금 얍삽하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해피할 수 없어요. 최우선 순위를 여러분이라고 두셔야 되세요. 상대방을 조금 가슴 아프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에게 들어온 이 기회에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스타로 상징하는 예기치 못한 행운, 그리고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요, 행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만요, 여러분이 지금껏 잘 해오셨습니다. 자,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요, 운빨이 따를 때요. 이 운빨 여러분이 움켜 잡으셔야 돼요. 상대방을 조금 아프게 하는 날카로운 말씀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요, 자, 다 행복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해피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요, 최우선순위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셔야 다른 사람을 살필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뒤통수 조심하시고요, 밀당해서 이겨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절대 지면 안 돼요. 여기 카레타로 있습니다. 날카롭게 잘라내시고요, 상대방에게 좀 가슴 아픈 얘기 하는 거, 예, 모두가 해피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좀 개선될 수도 있고요, 오해가 풀릴 수가 있어요. 카레타로 뭐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요,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칼을 먼저 휘둘리셔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준비된 행운, 가만히 있어도 예를 들면 뭐 지갑을 줍는, 뒤로 넘어져도 지갑을 줍는 그런 행운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 놓치면 아깝겠죠. 상대방과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누군가의 가슴을 좀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예, 그거는 나중에 해결 보세요. 지금은 어쨌든 들어오는 거 잘 걷어들이시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셔야 되니까요,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으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인이 들고 있는 칼, 자, 그리고요 행운, 그리고 여기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어요. 사냥감의 사냥꾼의 화살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자,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설사 조금의 문제거리를 일으키는 당사자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지만, 그래도요, 나중에 그런 오해는 나중에 푸시는 거예요. 예, 뒤통수를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뒤통수를 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운이 들어올 때 너무 나쁘게 생각하면 이 행운이 다시 나가버리겠죠. 그거야 뭐 진리니까요. 자, 그래도요, 욕심내시고요, 조금은 이기주의가 되세요. 자, 여기 출산을 앞둔 고통의 타로가 아니라 그 출산을 끝낸 풍요, 어머니의 타로입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 한 주는요, 이기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를 먼저 챙기는 한 주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해답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더 많은 옵션을 찾아보라. 더 많은 옵션을 찾아보시래요. 자, 그렇습니다. 무언가 들어오긴 들어오네요. 예,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는 바쁘게 움직이시고 때론 이기적이 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직이나 뭐 직장 뭐 안에서의 뭐 이동수, 예, 다른 사람을 좀 예, 제껴버리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실 수 있고요, 뭐 연애나 그런 것도요, 예, 영양가 안 된다 싶으시면 뭐 이별을 말씀하시겠다 그러면 이번 주에 말씀하시고요, 바쁘게 지내셔야 될 한 주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얘기가 꼭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요. 자, 파이팅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자, 4월 네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가볼까요?
자, 4월이고요. 네 번째 주.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와, 자, 요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주간 운세를 굉장히 많이 제가 알아본 것 같은데요. 이런 한 주는요, 제가 처음 보는 한 주고요. 여러분, 자,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시고요. 다 피하시고요. 죽음의 타로 나와줬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죽음의 타로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타로는 항상 요 타로 한 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같이 나와 있는 타로들이 어떤 타로가 나왔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어떤 타로가 나와줬고 그 타로가 어떤 타로와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데요. 죽음의 타로 나와줬고요. 태양의 타로 나와줬고요. 황금의 타로가 나와준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뭐 아니면 뭐, 극과 극이 부딪히는, 자, 이번 한 주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이 부딪히는 이번 한 주. 태양과 죽음이 부딪히는 이번 한 주입니다. 확실하게요. 돈은 들어올 거고요. 돈은 들어오겠네요. 태양이고 황금, 황금이니까 이건 행운과 행운과 행운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호작용. 여기 죽음이 있기 때문에요. 이 행운, 행운은요. 태양과 맞물려서 돈, 돈,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사냥감이 피를 흘리는 요 타로가 나와줬다는 건요. 요 돈이 조금 문제를 안고 들어오는 그런 돈입니다.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그냥 가벼운 트러블이라면 여기서 끝나겠는데요. 여기 죽음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늘에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나쁜 일도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참고를 말씀드리자면요, 요런 태양과 죽음의 대립 갈등이라고 제가 해석한다면요, 요 죽음은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뭐 지인들 요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자,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고요, 너무 먼 사람들은 아닐 거고요, 좀 가까운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좀 주의를 좀 당부하셔라. 예, 너무 겁주진 마시고요. 아, 내가 이렇게 타로를 봤는데, 야, 좋은 일도 있는데 나쁜 일도 있다더라. 나에게 좋은 일이, 돈이 생기겠지만, 야, 조금 나쁜 일이 있을 텐데, 나뿐만 아니라, 예, 주위 사람들도 좀 조심하래 정도. 너무 또 이 겁주면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또 여러분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냥 두루두루 좀 살펴보세요.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방패 타로가 있고 칼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미리 좀 준비하세요. 무언가, 예, 내가 실수한 게 있을까, 놓치는 게 있을까, 그럼 챙겨보시고요. 자, 여기 분명히 이제 여인이 이제 돈을, 예, 또 황금의 동전을 또 끌어안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한 주 아주 큰 돈이, 그리고 큰 행운, 예, 들어오는데, 이 죽음, 극과 극이 부딪힌다는 거, 저는요,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연인 사이에서 재회나 그런 거 원하신다면요, 이번 주는 아니니까, 예,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즈니스에서도요, 자, 일을 벌리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라도, 제가 아까 돈이라고 말씀드려서 돈이 딱 들어올 수 있지만 나중에라도 조금 문제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일을 벌리지 마시고요. 자, 들어오는 돈만 일단은요 꽉 움켜주시고, 자, 이 돈을 내가 먹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예상되느냐, 그런 거 한번 따져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방패를 들고 있는 소년, 자, 사실 이 죽음은, 예, 우리가 대비할 수가 없는 그런 죽음입니다. 아무리 체크해도 진짜로, 예, 뒤통수를 맞는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요게 그런 타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관계를 암시한다,
요렇게 요렇게 상호작용을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대인관계에 폭을 줄이시고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회사도 좀 쉬시는 게 좋아요. 예. 돈이 들어올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극과 극이 부딪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돈이 들어오는 게 첫째죠. 자, 요거 제가 좀 주의사항 좀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예. 연락 끊으시고 관계 폭을 줄이시고, 예, 좀 쉬시고 뭐 그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돈이 딱 들어왔다, 돈을 딱 움켜주시고요, 한 번에 쓰지 마시고요. 자, 요 돈을 어떻게 해야지, 예, 내가, 예, 화를 피해가고 요 돈을 잘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자,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더 많은 옵션을 찾아보라. 예, 더 많은 옵션을 찾아보시래요. 확실히요, 여러분에게 좋은 행운과 돈이 들어왔을 때, 예, 아, 요거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또 잘 관리할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한 주 또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극과 극이 부딪히는, 아, 제가 요런 타로는 거의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이제 부정적인 뜻은 아니니까요. 황금에 돈에 먼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4월 네 번째 주를 응원합니다. 폭타. 자, 4월 네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4월 네 번째 주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자, 여기 스타 그리고 행운의 타로가 역시 나와줬습니다. 자, 요거요, 첫 번째 선택지인가요, 두 번째 선택지인가, 어쨌든 그거랑 똑같이 나와줬습니다. 제가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섞었는데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줬네요. 하지만요, 같이 나와 있는 이 타로들의 상호작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은 똑같습니다. 행운이고요, 기회고,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 또 행운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냥 붙잡으셔야 되고요. 그런 한 주. 자, 야, 여기는요, 눈을 가린 여자가 있고요. 자, 칼에 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무가 있고요. 돌덩이가 있습니다. 정체의 타로.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정체, 그 눈을 가렸다. 여러분이 혹시 귀찮다고 생각하시던 그 일, 그리고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면을 벗었다. 솔직해져라. 광대의 타로. 뛰어들어라. 불안한 출발이지만 이 불안함 속에서 새 출발, 예, 기회와 행운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타로가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사이에는 스타, 기회와 행운의 별이 떴고요.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건요, 자, 여러분이, 예, 돌고 돌아서 운명, 그 기회를 다시 만나게 된 게 이번 한 주라는, 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말탄 기사가 아니라 말탄 여인이에요.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이런 나무들은요, 끊임없는 인내와 근면 성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힘들어 보이죠? 지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을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겁니다. 전진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귀찮거나 그래서 돌덩이 나무구 뿌리를 내렸어요. 잘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요. 아,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동수입니다. 일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끈기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가면은 벗어라.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솔직하다는 의미에서요. 가장 자기가 제일 하기 싫었던 일, 미뤄왔던 일, 그런 일을 하시는 거니까요. 재회를 위한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짝남과 썸남이 있으시다면 먼저 연락하시는 거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연락은 아마 오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거는요 100% 여러분에게 관련된 타로입니다. 가만히 멈춰 있으시다면 이번 한 주는 그냥 끝이에요. 자, 스타와 운명의 수레바퀴 있으니까요. 뭐 그냥 굳이 아, 좀 두렵다, 귀찮다, 힘들다, 가만히 멈춰 있겠다 하면요 그냥 이번 한 주 무난하게 그냥 흘러가실 겁니다. 하지만 솔직해지시고요, 먼저 한발 뛰어드신다면요, 저는요 아, 여기 행운과 예, 스타 기회의 타로 예, 분명히 좋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여기 끝없는 인내와 노력, 제가 말씀드렸죠, 일이 확 잘 되진 않을 거예요. 뭐 반전을 맞으면서 일이 확 잘 되진 않을 거지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실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오늘 이번 한 주, 오늘이 아니죠, 이번 한 주 여러분이 하신 그 행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 펼쳐질 거다, 저는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좋은 타로예요. 가만히 멈춰 계시지 말고요, 먼저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요 선택지는요 내 사랑의 해답 먼저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제일 친한 친구와 상담하라. 자, 제일 친한 친구와 상담하라. 무언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하시는 예, 시기시고요. 솔직해지시는, 그런 솔직해지시는 시기. 예, 가면은 일단 벗으시고 친구와 상담을 하셔도 좋고요. 예, 일단은 마음속에 쌓아두시면 안 됩니다. 풀어내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참고로요, 예, 복타의 라방에 질문 주시면요 저랑 상담해 주시는 거 저 추천드리고요.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간 낭비하지 마라. 아, 시간 낭비하지 마라. 아셨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는요 고민하는 한 주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좀 솔직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됐든 솔직해지시고요, 솔직하게 한번 뛰어드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지고 올 것이다. 갑자기 반전을 맞아서 일이 확 잘 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선택하시고 지금 행동하는 그 일로 인해서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시면 내가 잘했다 그런 생각 가지시게 될 거고요. 귀찮아 하시는 일, 남들 눈치를 보는 일, 그리고 아, 그냥 좀 조용히 있자, 내 성격이 이런 건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그 일에서요 분명히요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시니까요, 다소 불안하고 걱정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자, 그런 약한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그 일, 과감하게 가면을 벗으시고요 솔직하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자, 그게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행운을 갖고 올 것이다, 기회를 불러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4월 응원합니다. 복타.